해수 역할을 맡은 김상경입니다. 예. 샤워씬이 괜찮았는데, 성욱 씨가 아침에 좀 어지러워 하더니, 좀 그걸 못 보고 왔대요. 바로 전까지 보다가 샤워씬을 못 보고 왔다 해서 좀 안타깝네요. 예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승현 역할의 김성경입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대적인 그 절대악이 있기 때문에 긴장의 축이 계속 연결되는 거 맞습니다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대사가 원래 없고 그 친구 대사가 원래 없는 데다가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과묵한 편에 속해요. 그래서 연기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기분이 좀 찝찝하고 기분이 좀 더러웠어요. 근데 이번에 피해자 역할을 하면서 좀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.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어떤 게 더 편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둘 다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악역할 때랑 이번 역할 할 때랑. 예. 마치 살인의 추억과 몽타주도 있었고 그래서 형사 3부작 같다는 느낌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글쎄 미치도록 잡고 싶었던데 잡아서요. 예, 마지막에 뭐 제가 어떤 복수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. 추석이었어요. 추석이어가지고 집에 못 가고 거기 부산에서 찍었는데 밥집이 다 문 닫아가지고 하루 종일 뼈해장국집만 문 열어가지고 그것만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. 그 후진하고 이런 것들이 후진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짧게 찍고 해야 되는데 감독님이 컷을 안 하셔서 후진을 계속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운전을 잘하더라고요. 제가 저는 좀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장면 찍으면서 아 내가 생각보다 운전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. 예. 저 같은 경우도 영화를 찍으면서 항상 오늘이 제일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두 가지를 겪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서 아직도 멍멍한 상태고요. 영화가 굉장히 질문을 사회에 많이 던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